지점토를 4등분으로 나눠볼게요. 지점토는 280원 정도 해요. 한 개에. 지금 일단 한 개고요. 나중에 필요한 하나 더 쓸 수 있어요. 밀어볼게요. 밀대가 없으면 병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잘 붙어요. 엄청. 여기 떨어뜨린 거를 잊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붙여주세요. 500원짜리를 여기다가 대고 이렇게 붙였어요. 붙어서 매끈하게 만들어주세요. 지점토의 장점은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했던 것도 물만 살짝 묻혀주면 이렇게 매끈하게 되고요. 금액도 저렴하고 종이로 만들었으니까 아이들이나 인체에 해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손쉽게 문방구에서 사실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 대량으로 구매하시면 좀 더 저렴한 것 같더라고요. 코 있는 부분이 좀 더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나를 더 덧대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는 동전 대신 이렇게 반쪽씩 오므라들지 말라고 이렇게 뭘 꽂아놨어요. 그리고 이제 코를 만들어 볼게요. 동그랗게 해서 코 부분을 조금 들어가게 눌러줄게요. 병 같은 걸로. 이렇게. 아이라인 뚜껑이에요. 이렇게. 코가 됐죠? 이렇게 붙여줄게요. 이제 발을 만들어 줄 거예요. 발 네 개. 약간 길쭉하게 해서 잡고 위에 잡아서 앞쪽을 좀 뾰족하게요. 돼지 발이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요. 뾰족한 도구로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걸로 해도 돼요. 귀를 만들 거예요. 밀대로 밀어주시고요. 약간 도톰하게 할게요. 자르는 칼은 뭐 커터칼 이런 걸로도 가능해요. 약간 삼각형인데 볼록한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줄게요. 이렇게요. 그래서 앞쪽으로 말아줄게요. 이렇게. 이게 아마 고리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사탕, 초콜릿 이런 거 들은 상자들이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방구에서도 아마 이런 걸 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다 붙여서 앞쪽으로 말아서 고리가 보이지 않게 해줄게요. 울퉁불퉁한 부분은 물을 묻혀서 이렇게 밀어주면 지점토는 아주 깔끔하게 돼요. 꼬리 만들어 볼까요? 꼬리는 제가
이렇게 선 하나를 준비했어요. 좀 전에 그 전선에 이렇게 지점토를 감았어요. 이렇게 감았고 끝에 일단 뒀어요. 그래서 꼬리로 생각할 요 부분에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세요. 꽂고 나서 지지대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말아줄게요. 약간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를 저는 선호하거든요. 약간 너무 산 것 같으면 뭐 굳이 재활용으로 만들 필요 없죠. 만든 거는 만든 느낌이 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를 빼면 나중에 마른 다음에 뺄 예정이에요. 어제 작업해 놨던 복돼지예요. 기해년 복돼지. 조금 말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색칠을 해볼게요. 약간 핑크빛이 돌게 물을 많이 칠해서 흰색 많이 섞어주고요. 이렇게 예쁘죠? 우툴두툴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살짝 마른 다음에 사포로 갈아내면 더 좋아요. 저는 만든 거니까 산 느낌보다는 약간 만든 거니까 투박한 느낌이 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거칠거칠하면은 갈아야겠지만은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그냥 하기로 했어요. 아크릴은 금방 마르니까 색상을 한 번에 칠해주는 게 좋아요. 꼬리와 귀 부분은 조금 더 진하게 칠해보도록 할게요. 코 부분도 살짝 포인트 줄까요? 살짝만. 발그레한 느낌으로. 그 다음에 지금 눈을 칠할 건데 지금 검정색이 없을 때는 진한 컬러 두 개를 섞어주세요. 청색 계통과 적색 계통. 그래서 검정색은 아니지만 옆모습, 뒷모습, 앞모습까지.